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화음경 이세간포음 한 단락 공부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살은 열 가지 함께 하지 않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법문 중에서 모두가 열 단락씩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날은 40분을 조금 넘게 했는데, 반밖에 못했어요. 보살은 10가지 함께 하지 않는 법이 있다 하는 내용을 5번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반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은 10가지 함께 하지 않는 법, 불공법, 특별한 법, 이런 뜻이죠. 불자여, 보살 마사리 몸과 입과 뜻의 업으로 지혜를 따르는 행위 모두 청량하나니, 이른바 크게 인자함을 갖춰 생명을 주게 되는 마음을 영원히 여였으며, 내지 바른 지혜를 갖춰 삿된 소견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여섯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몸과 입과 뜻의 업으로 지혜의 행을 따르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특별한 법이다. 그런 내용인데,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지혜의 행을 따라서 모두 청량하게 한다. 첫째는 큰 인자한 마음으로 죽이는 마음을 생명을 죽이는 마음을 영원히 떠난다. 그리고 내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온갖 구업, 구업은 이제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입으로 지을 수 있는 네 가지 나쁜 그런 말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생략해서 내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뜻으로는 바른 견해를 갖춰서 그랬습니다. 바른 지혜를 갖춰 삿된 소견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지혜, 그리고 삿된 소견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모든 것은 인과의 이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법 종현생, 제법 종현멸,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의해서 생기고 인연으로 의해서 소멸한다. 모든 흥망성쇠와 생주이멸이 전부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으로 멸한다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참 아주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을 이제 제대로 당연하게 알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엉뚱한 생각을 갖추면 그게 이제 삿된 소견이 됩니다. 이 이치와 인과의 이치와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은 삿된 소견이고, 인과의 이치에 딱 맞게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바른 소견이고, 바른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 여섯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몸과 입과 뜻의 업으로 지혜의 행을 따르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이 역시 보살은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본래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것이 아니고, 본래로 다 사실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몸과 입과 뜻의 역으로 지혜의 행을 따르는 함께하지 않은 특별한 법이다. 그렇죠. 보살은 물론 수행해서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생인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거다 아는 거예요. 생인지지가 돼야 그게 제대로 보살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세속적으로 어떤 그 예능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좀 두각을 나타내려면 생이 지지가 돼야, 아, 그게 이제 좀, 세상에 이제 빛을 보고 또, 얼굴도 내릴 수가 있고 좀, 아, 그렇지. 곤하게 억지로, 배워서 하기 지지란 말도 있죠. 배워서 이제 해도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크게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일 지지가 되고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배우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생일 지지도 아니고 학위 지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권위 지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권하게 억지로 힘들어서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 참 옆에서 봐도 힘듭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참, 옆에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크게 대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그런 세 가지, 성공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보살이 신구의 삼업을 제대로, 드러내고 보살행으로서 드러낼 수 있으려면은 정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신구의 삼업을 갖다가 지혜의 행을 따라서 그 해야 그게 이제 아주 특별한 그런 그 행위가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불자여 보살 마살이 크게 가엾이 여김을 갖춰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모든 괴로움을 받나니 이는 바 지옥의 괴로움과 축생의 괴로움과 악의 괴로움이라 그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에 힘들어하거나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으며 오직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일찍이 다섯 가지 욕심 경계에 물들지 않으며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모든 괴로움을 없애나니 이것이 일곱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항상 크게 가엾이 여김을 일으키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대자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대비를 말했습니다. 보살의 대자 대비를 이제 5번과 6번에 6번과 7번에서 말했는데 대비 참 보살은 선천적으로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지옥의 고통, 축생의 고통, 악의 고통 이러한 것까지도 말하자면 대신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에 고통을 대신 받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는다. 오직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일찍이 다섯 가지 욕심 경계에 물들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욕심 경계는 뭡니까? 안이 비설 신의 대상인 색성향미촉 이것에 대한 그 욕심 그렇죠 눈은 눈대로 항상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귀는 귀대로 항상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향기는 항상 좋은 향기만 맡으려고 하고 혀는 혀대로 항상 좋은 맛만 보려고 하고 몸은 몸대로 항상 몸에 알맞는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을 틀려고 하고 조금만 추우면은 따뜻하게 히터를 틀기도 하고 하는 거 이게 전부 욕심 아닙니까? 그게 오욕입니다. 아니 비설신 이 다섯 가지 경계를 그저 내 마음에 맞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입니다. 그것을 오욕이라 그래요. 다섯 가지 욕심 경계를 항상 부지런히 정진해서 모든
고통을 없애는 것. 그것이 이제 일곱 번째, 다른 일을 말미암지 않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크게 어렵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함께 하지 않는 법, 특별한 법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보살은 또 선천적으로 이러한 것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언제 배워서 하겠습니까? 언제 배워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몰라요. 한 마음을 일으키면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쉬지 않고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타고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황을 그동안 생각해 보면 그건 타고나야 되는 거다. 그야말로 우리가 팔자다, 보살도 팔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항상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는 범천왕과 제석천왕과 사천왕들이 되어 일체 중생이 보기 싫어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보살 마살이 오랜 세상으로부터 지금까지 행하는 업이 청정하여 허물이 없으므로 중생들이 보기에 싫어하지 않나니 이것이 여덟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일체 중생들이 모두 보기를 좋아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살 마살들은요 항상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는 뭐 범천왕의 모습이라든지 제석천왕의 모습이라든지 사천왕의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이들이 되어서 일체 중생들이 보기 싫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보살은 오랜 세상으로부터 오랜 세월 이전부터 지금까지 행하는 업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여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의 삼업이 하는 그 일들이 허물이 많으면요 어딘가 얼굴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만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호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꼭 얼굴 모양이 뭐 마네킹처럼 그렇게 따듬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딘가 풍기는 것이 아주 인자해 보이고 푸근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거는 신구의 삼업을 선량하게 잘 닦았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따듬어놓은 조각품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한 법을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일체 지혜에 대하여 큰 서원으로 장엄하고 뜻이 매우 견고함으로 비록 범부나 성문이나 독각의 험난한 곳에 있어도 마침내 일체 지혜의 마음인 밝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잃어버리지 않느니라. 저건 아직 이제 이야기가 덜 끝났는데요. 일체 지혜에 대하여 큰 서원의 서원으로 장엄하고 매우 견고함으로 비록 범부나 성인이나 성문이나 독각이나 그런 그 험난한 곳이 있어도 마침내 일체 지혜의 마음인 밝고 깨끗한 아름다운 보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참마음, 진심, 참사랑, 그야말로 무위진인 차별 없는 참사랑, 그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했어요. 불자여 예컨대 여기에 보배구슬이 있으니 이름이 정장엄이라 진흙 속에 두어도 빛이나 색깔이 변하지 않고 혼탁한 물을 능히 맑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그 참생명, 참마음,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 진심, 뭐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이해와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불교의 아주 그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 점에 있거든요. 그것이 불교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참생명이기도 하고요. 불교는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참 많습니다. 뭐 선불교는 거의 그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불교는 뭐 선근회향이라든지 자비보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이야기하고 참생명, 참마음,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거의 99%는 그 얘기만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화엄경 불교, 대승보살 불교에 오면은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많은 양으로 보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살행을 강조. 그 참마음, 참사람, 참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아는 사람도 가지고 있고 모르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그건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 하나 마나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보살행 하자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돕자는 것입니다. 물론 뭐 불쌍한 사람 돕는 데는 의식주 문제를 돕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요. 그보다 더 이제 불교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진리의 가르침, 참다운 이치를 깨우쳐줘서 참다운 이치대로 살게 하는 것. 뭐 그걸 이제 또 쉽게 설명하면 인과의 이치를 가르쳐줘서 모든 사람들이 인과의 그 원리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일깨워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과 내지 심지어 의식주 문제까지도 중생들에게 보살피고 또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간간이 참마음,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 참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한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여기에 비유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야 예컨대 여기에 보배 구슬이 있으니 이름이 정장엄. 청정을 깨끗할 정자하고 장엄이라고 한 뜻입니다. 깨끗한 장엄이니 진흙 속에 두어도 그 구슬은 진흙 속에 두어도 빛이나 색깔이 변하지 않고 또 혼탁한 물에 넣으면은 그 물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그 참생명, 참마음, 참사람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비록 범부에 어리석고 잔난하고 혼탁한 곳에 섞여 있어도 마침내 일체 지혜를 구하는 청년 보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그거거든요. 일체 지혜를 구하는 그게 이제 참사람 참마음 참생명이란 뜻입니다. 그게 비록 범부에 어리석고 잔난하고 혼탁한 곳에 그런 그 범부의 입장에 섞여 있어도 참마음이 섞여 있어도 마침내 일체 지혜를 구하는 청정한 보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 여러 나쁜 중생들로 하여금 잘못된 소견과 번뇌의 더럽고 혼탁함을 멀리 이고 일체 지혜의 청정한 마음의 보배를 구하게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 있어도 일체 지혜의 마음 보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일체 지혜의 마음 보배, 일체 지혜의 마음 보배. 이건 이제 화엄경다옵게 무슨 참사람이다, 차별 없는 참사람이다, 참생명이다, 참마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일체지혜의 마음보배 그렇습니다. 일체지혜의 마음보배 일체지심보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줄 이제 모르고 살죠. 법화경에서는 이제 뭐 그 아버지를 그 떠난 어린 아들이 거지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그 비유를 가지고 깨우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가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인데 부자인 그 친구가 거지인 친구의 주머니에다가 평생 사용해도 남을 그런 그 보배구슬을 주머니 속에 넣어줬다 하는 그런 그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러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주 여기는 참 자세히 잘 썼죠. 어리석은 본부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스스로 깨닫는 경계의 지혜를 성취하여 스승이 없이 스스로 깨닫고 끝까지 자유자재하여 저 언덕에 이르며 때를 여인 법의 비단을 머리에 쓰고 선지식을 친근히 하며 모든 열애를 항상 즐겨 존중하나니 이것이 열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가장 높은 법을 얻어서 선지식을 떠나지 않으며 부처님을 버리지 않고 존중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열 번째 이야기인데요. 보살마하실이 스스로 깨닫는 경계의 지혜를 성취하여 스스로 자각경계의 지혜를 말하자면 성취한다. 그래서 스승이 없이 스스로 깨닫고 끝까지 자유자재하여 저 언덕에 이르며 때를 여인 법의 비단을 머리에 쓰고 법의 비단을 머리에 쓰는 것은 이제 인도에서의 어떤 그 법사가 머리에 어떤 법사로서의 어떤 표식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 비단 흰 비단을 두르는 그런 그 경우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쓰고 선지식을 친근히 하며 모든 예례를 항상 즐겨 존중하나니 이것이 열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가장 높은 복을 얻어서 선지식을 떠나지 않으며 부처님을 버리지 않고 존중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의 열 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의 위 없이 광대한 함께하지 않는 법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하지 않는 법에 대한 열 가지 항목 중에서 나머지 이제 다섯 가지 항목을 마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느 환경에 어느 구절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뭐 환경에서 자주 나오긴 합니다. 불유타오, 불유타교,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는다. 다른 이를 말미암아서 깨닫지 않는다. 스스로 깨닫는다. 스스로 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 결국은 그렇습니다. 뭐 남이 해줘서 그 어떤 뭐 성불을 한다든지 견성을 한다든지 보살이 된다든지 뭐 아라한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부처님 당신 아들 그 사랑스러운 라우라라고 하는 아들이 출가해서 그 어린 몸으로 그 단체 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자식에게부터 먼저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죠? 기껏해야 뭐 잘못하면 꾸중이나 했지. 당신이 깨달은 그 깨달음의 그 내용은 처음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법입니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행하고 그래서 그것도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가져오는 것 같으면 부처님이 갖다 줄 수 있었겠죠. 자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깨닫는 일이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다 하나님이다 무슨 뭐다 밖에 있는 것은 아무리 뭐 위대한 존재를 하더라도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의미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소용 없다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도 그렇고 보살행도 그렇고 자비행 또 지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뭐 육바라밀 사서법까지도 전부 자기 자신 속에 본래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그것을 이제 눈을 뜨고 스스로 실천한다 하는 그런 그 입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런 이치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고 그래서 천번 만번 우리가 되뇌이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당연한 진리고 우리가 꼭 그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십시오.